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야 할새 학년 교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더 걱정입니다. 네, 가혹행위와 폭행의 은밀한 언어폭력까지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 4월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든 데다 3년 전 또래 친구에게 당한 끔찍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다가 분노 뒤통수 목 뒷목쪽을 찢은 그 저를 엄청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몸에 피 묻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다행히 A군은 경찰에 SNS 상담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그때 기억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도움을 청한 게 경찰관 아니었어요. 지난해 3, 4월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 사이의 몸싸움과 선후배 사이의 폭행으로 연달아 두 명이 숨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 학기 부적응과 폭행 피해로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신고 현황을 보면 1, 2월에 비해 3, 4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문제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을 따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 학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이가 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학기 설렘과 기대 속에 보내야 할 학교 생활이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